성세발도시 교회에 지금 외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너무 높아서요. 촬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성세발도시 교회 외관입니다. 그 당시에는 이것도 유행이었나요? 로렌스 교회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양쪽에 있는 탑의 모양이 꼭대기가 다릅니다. 건축 양식에 유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전형적인 고대 양식으로 지어진 성 세인트 세발트 교회입니다. 내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재단지에 화려한 스테인글라스가 참 인상적입니다. 성 세반스 교회입니다. 세발트 성인의 황금 관으로장 위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주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서 있습니다. 재단 쪽에서 성 세발트 교회 내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재단 주변에 멋있는 조각들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다행스럽게 이것은 촬영이 허가되고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재단 옆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가 되어 있습니다. 이 파이프 오르간은 다른 성당과 다르게 재단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아마 복원 공사라면서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. 벽 기둥마다 아름다운 조각으로 장식된 성 세발트 성당입니다. 내부 촬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너무 아름답고 소박하고 위엄이 있는 교회입니다.